예,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오늘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상승장, 한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농심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음식료와 유통업종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네이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UST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사장님, 최근의 장세가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오늘 시장 뭐 제가 좀 탄이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 너무 이제 어떤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작은 악재들이 좀 약간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CPI, 2월 CPI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 7.9%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하지만 1월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시장이 예상했던 뭐 7.8%보다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자극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가는 오늘 첫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상반기 때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전망은 유효하지만 이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한마디로 인플레를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경기에 대한 뭐 공식에 대한 모멘텀 공식에 대한 인플레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의 경로가 단기적으로 또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북한 쪽에서도 이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발사도 있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인프라, 내수 경기 부양,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뭐 그 전에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글로벌 리스크에서 민감한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좀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시장에 대한 기술 같은 경우 상당 저평가 구간에 있고, 너무 큰 어떤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나 이 변수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이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그 저평가 구간에 몸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처하고 너무 현금화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저평가 종목은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건 뭐 아무래도 새 대통령 당선자 때문인 것 같은데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할까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악재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서 이제 더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전에 시장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으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조정의 낙폭이 굉장히 이제 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100만 원을 모두 지금 위치에서 산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세 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조정장에, 그러니까 조정이 예상되는 장에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이제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은 그런 트레이딩을 했을 때는 이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빠질 때 사고 가격이 오를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서, 만약 이제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분들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조정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유럽이 지금 7%대가 올랐었고, 미국이 이제 3%대가 올랐었다가, 어제 이제 약조정,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우리나라도 오늘 잠시 쉬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쉬어갈 때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약재 대부분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조정이 나와도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에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차장께서는 농심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그 음식용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에 대한 부분 상승이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치면서 그전에 좀 주가가 많이 반등 못했는데, 뭐 하지만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이 가격에 대한 그 전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음식용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식 경우는 아시겠지만 라면이나 스낵 위주의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물론 이제 밀이죠. 이 소맥의 그 생산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봤을 때 10%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소맥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그 가격에 대한 훼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라면 쪽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우선 이 음식, 이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 소맥을 한 6개월치로 이미 재고를 쌓아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소맥 가격의 상승이 뭐 가격에 미친 영향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때 이제 가격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니까 뭐 이제 한 2분기 좀 끝날 때쯤에는 이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다른 라면 같은 경우가 다른 그 어떤 음식료보다는 싼 그 제품이라고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소매 가격 급등에 따른 주가가 가격 펀드멘탈 훼손 우려 때문에 이 주가 떨어지는 부분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리나라 라면 시장 쪽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가격 전가력을 본다고 한다면은 농심을 오늘 좀 추천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음식료 중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농심 관심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네, 일단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네이버를 이제 오늘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진입을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가 이제 걸림돌로 작용이 되면서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카카오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하반기 내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조정이 받은 상황. 근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따라서 제재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대감이 좀 모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붙어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온 상황이기에 오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이버를 이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네이버 규제 강화는 있지만 본업에 대한 견고함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웹툰 시장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이버 위주로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시장은요,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인플레이션과 거리가 먼 업종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분할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으로 네이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